4.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내용이 담긴 4.3 특별법이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는데요. 보상금과 지급 기준 등이 담긴 4.3 특별법 개정안에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상금 지급 대상은 4.3 특별법 제2조에 따라 4.3 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. 4.3 희생자 및 유족 확인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. 희생자별 보상 금액과 보상 지급 방법은 4.3 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중 사망자와 행방불명인 그리고 후유장애인과 수형인으로 구분이 됩니다. 사망자와 행방불명인은 9천만 원이 지급되며 후유장애인은 9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장애 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이 지급됩니다. 수형인은 수형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 9천만 원을,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 9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구금 일수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이 지급됩니다. 금고 이상의 형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은 수형인은 4,500만 원 이하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이 지급됩니다. 희생자별 청구권자에 맞는 금액에 대한 심의 결정 후 보상금이 일시 지급됩니다. 보상금 청구는 생존 희생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하며 희생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시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가 청구해야 합니다. 유족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청구권자면 누구나 청구 가능합니다. 유족으로 결정된 사촌 사망 시 그 직계 비속이 청구 가능합니다. 또한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가 제가하지 않은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. 희생자 중 재적부 및 가족관계 등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중 현행 민법에 따라 상속권자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보상금 신청 시기와 방법은 4.3위원회에서 신청 순서를 정하여 2022년 하반기부터 접수받을 예정입니다.